지혜야, 뭐 마실 거라도 갖다 줄까? 병실에 올라가 있어. 여기 엄마가 지키고 있을게. 그냥 커피집 아줌마였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냥 날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고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고 그냥 가끔씩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 앉아계세요. 내가 못됐죠 뭐. 아버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저지른 일이야. 집으로 가세요.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 거예요. 민재야, 아버지는 양혜숙 씨가 널 임신하고 있었던 것도 몰랐어.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버지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한마디면 아버지처럼 날 낳아준 엄마를 버릴 뻔했어요. 무서웠다고요. 아버지 눈밖에 나면 어떡하나. 할아버지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할아버지가 저를 이뻐하실 때마다 형들 생각을 했어요. 형들처럼 할아버지 눈밖에 나는 게 무서웠다고요. 민재야, 너 틀림없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대서양구로 물려받게 될 거야.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니까요. 가세요. 나 엄마까지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민재야. 거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주무셨어요? 혼자 두고 온 거예요? 양인숙 씨요? 민재가 지키고 있어요. 민재가 지키고 있다니. 그러라고 했어요. 양인숙 씨가 깨어나서 민재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당신. 민재가 그러고 싶대요. 그러니 상관 마세요. 받아봐. 병원일지 모르잖아. 여보세요? 막내 숙모, 저 희정인데요. 누구라고? 아, 희정이. 희정이래요. 큰아버지네. 그래, 희정아, 무슨 일이야? 막내 삼촌이랑 가회동으로 오시래요. 가회동? 할아버지 올라오셨어요. 희정아, 뭐해? 이리 와서 엄마 좀 도와줘. 뭐 하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아버님 서울 올라오셨다잖아요. 아유, 어머니 쉬고 계세요. 희정아 뭐해? 이리 주세요, 할머니. 깨끗이 다듬어. 건성건성하지 말고. 네, 할머니. 아유, 집에 오니까 좋다. 그놈의 울산은 선 밤새도록 파도 치는 소리 심란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구만. 어젯밤에 세상 모르고 푹 잤다. 그러셨어요, 어머니? 다행이네요, 푹 주무셨다니. 나도 어제 푹 잤더니 온몸이 다 개운하네요. 아버지 걱정 때문에 잠 한숨 못 잤다고 하더니. 내가 그냥 속까지 박박 문질러서 닦아야지. 시집갈 나이 다 된 기집애가 언제 살림 배우려고. 엄마 이 난리 때꺼 네 아버지 아침 저녁 남의 손에 맡긴 적 없다. 내가 다 해서 바쳤지. 아, 그래. 네 애미가 살림 하나는 잘하지. 염려 마세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실게요. 엄마 정말 가해동 집으로 이사 올 거야? 걱정 마. 너 일 안 시킬 테니까.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휴, 막내 동서도 그렇지. 아버님 울산 내려가시자마자 쪼르르 살림을 나. 어디로 이사를 오겠다는 거냐고. 나 아니면 이 큰 살림 누가 맡아서 하겠어요. 에휴, 내가 그냥 고생하고 말지. 누가 너 보고 살림 맡아서 하래? 어머님,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영재 아버지 구속된 게 뭐 어머님 탓이오. 나 아무도 원망 안 하고 살기로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나 안 걸렸는지 모르겠네. 당신 아버님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회사 안 맞는다고 하면 아버님 정말 진노하세요. 우리 큰아버지 욱하는 성격에 일저질렀지만 단순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회사 맡았다가 기회 봐서 아버님한테 다시 돌려드리면 돼요. 전화위복이죠 뭐. 덕분에 아버님이 당신 눈치 보며 사시게 됐으니. 싫었다. 금방 나갈게. 가게 문에다 연락 잔 써놓고 가도 되겠나? 전화번호도 바뀌었는데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어떡하노? 걔 안 심이다. 소장님이 우대로 이사 갔는지 되게 궁금할 낀데.
결심했으면 할 수 없지. 퍼뜩 나왔나? 아버지, 나영이 말이 맞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랍니다. 잘 생각했지, 예. 아버지. 갑시다.